오늘은 베스트 BJ 신입생 환영회를 네,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음악방송 BJ분들이 이제 베스트 BJ 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. 그래서 오늘 음악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신입생 베스트 BJ 학생들이 입학을 했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음악 파트너 BJ이자 또 은비 이거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야 귀신이다!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BJ 한 분씩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BJ 우리 옐뿌님! 근데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우리 옐뿌 같은 경우는 방송을 진짜 열심히 해요. 열심히 해야죠. 아니 방송을 진짜 열심히 해서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뭐 팔던데? 아 떡볶이요. 코로나 때 떡볶이를 팔았다고. 그거는 신기하네요. 코로나 때 떡볶이 열심히 팔았는데 떡볶이 잘 팔았다고 판매왕 해가지고 아유. 아프리카에서 선물 보내주신대요. 무슨 선물? 무슨 선물? 아프리카 굿즈? 와 좋겠다. 알겠습니다. 자 지금 밖에 기다리시는 분이 또 계시니까 우리 그 옐뿌님 뒤로 잠깐 들어가 주시고 글라 글라 이쪽으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아 우리 또 글라 오랜만이야. 안녕. 진짜 오랜만이네요. 잘 지냈어? 더 중요한 건 진짜 글라는 진짜 착합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 글라님이 이번에 됐다고 하길래 뭐랄까 좀 모여놓은 역할이 좀 있지 않았나? 되게 친한 분들만 이렇게 베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뭔가 초대해서 좀 소통도 좀 하고 좀 알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우리 또 글라님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 와주셔서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아이고 백종 감사합니다.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. 아하 좋아요. 예. 자 우리 또 상도용. 네 반갑습니다. 시청자와 소통하는 유쾌함을 노래하는 평범함을 거부하는 하이텐션의 소유자 최상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 선대 오늘 좀 부담 네.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. 뭐라도 해야겠다. 아니야. 지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말이죠. 너무 좋아요. 네, 너무 좋아요. 좋습니다. 지금 기다려 왔으니까. 지금 내가 봤을 때 혹시 한잔 하고 오셨나요? 아 하고 올 걸 그랬어. 아 좋습니다. 네. 우리 상도 형 같은 경우에는 네. 지난번에 이제 그 사석에서 만났는데 네. 저는 당연히 형이 베스트 네. BJ인 줄 알고 있었어요. 저도 그랬으면은 했어요. 아니 근데 팬분들이 진짜 많네. 네, 제 방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좀 활발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. 오, 예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오늘 또 상도 형과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박수 주시고 바로 와주시죠. 예. 이제 얼마나 걸렸죠? 베스트 BJ 다는데? 저는 6층 안에 됐어요. 일단 근데 제가 저는 베스트 BJ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. 뭐 베스트 BJ가 언제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. 그냥 지표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이 사람이 좀 잘한다 하면 이제 베스트 BJ를 주는 그런 이제 거여가지고 시간도 없었고 그때는 무슨 뭐 경고 이런 것도 크게 없었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2016년부터 해서 한 1년 4개월 만에 달았거든요. 저도 그때 당시엔 좀 늦게 단 편이었는데 네. 저는 딱 1년째 되는데 빨리 단 거다. 네. 와 잘 됐다. 이번에 또 우리 상도 형은 지금 방송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? 저는 이제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한 게 2019년 10월 4일 네,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비로 열심히 네. 그럼 몇 년 된 거죠? 그러니까 2년하고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. 근데 형은 진짜 꾸준히 했어요. 네 맞아요. 저는 계속 했어요. 봤어요. 네. 저는 이제 사실 아뮤는 연습 중부터 그렇고 그 전부터 네. 형 방송하시는 모습들을 계속 봐와가지고 네. 개인적으로 형이 잘 훨씬 더 이제 빨리 베비를 달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근데 딱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확실하게 진짜 음악 카테고리가 진짜 좀 질찬들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. 맞아요. 공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맞아. 이렇게 많이 지표가 안 찍혀가지고 네. 왜냐면 음악방송 자체가 지표 찍기가 진짜 어려워요. 맞아요 맞아요. 저도 사실 뭐 아프리카 이번에 뭐 파트너 BJ가 됐지만 네. 이제 이거에 방송도 너무 중요했지만 사실 방송을 유튜브에 올려서 너튜브에서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지고서는 방송을 계속 진행한 거지 이게 아프리카 방송만 계속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상도 장기자랑 고기 좀 시켜주세요. 우리 유발 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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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 네 이런 겁니다. 이런 거구나. 네 이런 겁니다. 아이고 조조님 오구 오구 귀여워.
좋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사과드릴게요. 아이고. 사과하고 가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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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고맙습니다. 아이고. 50국이. 어, 혜자네요. 아이고. 아이고. 오구. 아프리카 BJ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고 싶은 말 그 사람한테 산도 형 한마디만 할게요 그냥 네. 네,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. 아니 저는 네. 무조건 그렇게 말해요 형. 네, 네. 무조건 만약에 어 야 너 BJ 해볼까? 아니 근데 저는 이제는 마음 바뀌었어요. 어떻게요? 해 좋다. 아, 그러니까 어디 한번 해봐. 아, 해봐. 네, 네. 아 이게 진짜 인생의 쓴맛이구나 다 느끼면서 어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 에이. 인생의 이게 마지막 힘듦을 느끼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BJ를 딱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해가 인터넷 방송하고 있지 이러면은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어쨌든 이런 걸 모르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. 야 그거 되게 쉽게 버는 거 아니야? 말 몇 마디 아. 하고 뭐 하면은 돈 쉽게 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 너 그러면은 내가 내 친구니까 합방 한번 하자 나와봐 하면은 어 그럼 뭐 이렇게 한터 나 그러고 하면 재밌겠네. 어 너 다 줄게 그날 수익 다 줄 테니까 나와봐. 진짜 이거는 안 겪어보면 몰라요. 베스트 BJ 단 친구들이 저랑 또 이야기도 했었고 같이 방송도 했었던 사이들이라 이번에 한번 제가 콘텐츠를 짜본 거거든. 그러니까 사실 축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 개인 방송에서밖에 사실 못 받다 보니까. 음악방송으로 음악 카테고리로 베스트 BJ에 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다 그래 너무 수고했다고 이제 하는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. 네. 네, 그래도 또 산도 형도 베스트 BJ 빨리 달았으면 좋겠고 네. 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하게 됐는데 우리 또 산도 형 팬분들 우리 글라 팬분들 그리고 우리 예쁘 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채팅 예쁘게 쳐주셔가지고 오늘 더 재밌지 않았나. 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해요.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제가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네. 화면 돌려서 네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.